안녕하세요. 저는 메디아이 플러스 대표 정지희입니다. 저희 메디아이 플러스는 임상시험을 준비하는 바이오 벤처를 대상으로 맞춤형으로 임상시험 정보를 제공하는 메디시라는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메디시라는 서비스는 산재되어 있는 데이터들을 한 곳에서 볼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비스들입니다. 많은 바이오 벤처가 인프라가 부족하거나 아니면 혹은 산재된 데이터를 모아서 분석하는 데 시간을 많이 보내고 있는데요. 저희 서비스를 통해서 보다 효율적으로 데이터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메디시 서비스는 인프라가 있는 경우에 보다 데이터 분석을 빠르게 할수 있고요. 만약에 인프라가 없거나 혹은 임상시험을 하기 위해서 임상시험 수탁 기간을 사용해야 되는 경우에는 저희 파이크로라는 서비스를 통해서 맞춤형으로 임상시험 수탁 기간 정보를 찾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즉, 내가 원하는 질환의 경험이 있는 CRA가 있는 CRO를 선택한다면 보다 임상시험 단계가 더 줄어들 수 있겠죠. 그래서 저희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창업을 생각하게 됐던 거는 글로벌 제약회사에서 MSL이라고 하는 제약의사 역할을 하면서 한국의 데이터들이 너무 흩어져 있고 외국계 제약회사가 접근하기에는 너무 제한점들이 많은 것을 알게 되어서 창업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러한 경험을 외국계 제약회사뿐만 아니라 바이오 벤처에서도 일어나는 일이더라고요. 한국 기업은 전화나 혹은 네트워크를 통해서 정보를 얻을 수 있지만 외국 기업은 국내에서 임상시험할 때 정보가 제한된 것이 많기 때문에 먼저 저희는 해외 대상으로 임상시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임상시험 저변이 확대될 수 있도록 인바운드 시장을 타깃으로 하고 있고 추후에는 우리나라 바이오 벤처들이 우리나라 임상시험을 혹은 해외 임상시험을 할수 있도록 아웃바운드 시장까지 타깃으로 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저희와 함께할 분들을 많이 찾고 있고요. 인공지능 개발자나 데이터 분석하시는 분들, 그리고 임상시험 경험이 있었던 메디컬 어페어스 분들을 모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까지 저희는 파이크로라는 서비스에서 CRO 회사분들과 MOU를 맺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나갈 생각입니다. 사실 저희는 단순하게 수익을 쉐어하는 벤처가 아니라 소셜 벤처로서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까지는 아니지만 소셜벤처로서 임상시험의 선순환이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공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임상시험은 약이 허가를 받는 데 필수적인 요소이기도 하지만 환자들에게는 치료제로서 대신 사용되기도 하거든요. 즉, 환자들의 삶을 좀더 여유롭게 그리고 생존 기간을 더 늘릴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연구자들에게는 연구의 기회를 제공하는 임상시험의 선순환을 저희가 가져오고 싶습니다. 저희는 판교라는 공간이 저에겐 좀 의미가 좀 깊은데요. 처음 예비 창업자일 때부터 판교에서 시작을 했었고요. 전 주기적으로 스타트업이 예비 창업부터 그 다음에 계속 성장할 때까지 지속적인 도움을 주는 곳이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 바이오 벤처 같은 경우에는 지방에 있는 바이오 벤처가 지점을 판교로 옮기는 경우들도 많아서 저희에게는 고객사를 만날 수 있는 좋은 장소로서도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